보자. 자, 이번에는 정신편 62페이지 범충성공 이 구절이에요. 자, 범충성공 하면 누구냐면은 송나라, 그것도 숙성대의 제삼이고 이름은 순인이야. 자는 요부고. 그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 많이 했어. 범중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범중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자, 범충성공 했는데 범자가 성범자지요. 충성충에 선자가 대풀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왕이 선조인데 요 같은 선자를 써요. 선조임금 선자예요. 이게 선조임금이 이 베풀선자를 써. 계자제와 자제를 경계하여 말했다. 인수지우나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우짜는 어리석을 우짜지요. 책인 증명하고 나 이 책인 꾸짖는다 누구를 남을 인자는 남인자예요. 사람인이 아니고 남을 꾸짖는 것은 밝고 수유 총명이나 비록 있다 총명함이 있으나 서기 저혼이니 용서할 서자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두우니 너희들은 이조하면 너희자에 무리조자야. 그래서 너희 무리가 너무리 하니까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은 단당 맞 다만 마땅히 다만당 마땅당 다만 마땅히 써 책임지심으로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책기하고 자기를 꾸짖고 서기지심으로 몸기자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지심하면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인적 남을 용서한다. 그러면 불한 부도 성현 지위 불한 근심하지 않는다. 무엇을 부도를 부도 이러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문장이 돼. 그런데 그 이러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성현 지위, 성현의 지위에 이러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원래 남의 잘못은 웬만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눈 감아주고 용서해줘야 되고 자기의 잘못은 자기 스스로가 용서하자. 끊임없이 반성을 해야 돼. 사소한 잘못까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남이 잘못한 거 이만큼만 잘못해도 막 꼬투리 찾아서 꾸짖고 헐뜯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자, 범충성공이 범충성공이 자제를 경계하여 가로되 자제를 경계하여 가로되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남을 꾸짖으면은 밝고 남을 꾸짖으면은 밝고 비록 총명함이 있으나 비록 총명함이 있으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두우니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두우니 너희들은 다만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마땅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함을 근심치 아니하리라.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함을 근심치 아니하리라. 범충성공이 계자제와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저혼이니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
기지심으로 서인적 불안 부도 성현 지위 전신편 63페이지 자활 총명사회라도 수지 이후하고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총명사예, 총명한 것은 뭔 뜻인지 알고, 사예, 생각사 밝을 예, 생각이 밝다는 뜻이에요. 그래, 총명하고 생각이 밝을지라도 수지 이후 지키는 것은 뭐로서 한다? 어리석음으로서 지킨다. 그 사람이 똑똑하면은 되게 자기 똑똑한 걸 표를 많이 내, 잘난 척을 해. 그런데 똑똑해 하더라도 잘난 척은 하지 마라는 뜻이야. 그러면 남은 미움을 안 받아요. 그리고 공피천하, 공이 입을 피, 천하를 입힌다, 천하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세운 공이 천하를 입히더라도 수지 이경, 아, 이양. 사양함으로써 지킨다.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이건 내 때문이다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 그 공을, 이루어진 공을 남에게 사양하는 거야. 남의 덕분에, 누구누구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공을 자기 걸 남에게 돌리는 걸 사양이라 그래. 용력진세, 용맹함과 힘이 세상에 떨칠진, 떨친다. 세상에 떨칠지라도 수지이겁, 즉 겁냄으로서 지킨다. 겁낼 겁자예요.
되게 용맹하고 힘이 좋은 사람은 겁이 없어. 겁이 없다 보니까 자기 힘만 믿고 행동을 하고 일을 벌려. 그러다가 꼭 일을 실패를 해.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아주 용맹함, 자기의 용맹과 힘을 믿고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천하를 잃은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아나? 여포. 여포는 일개 장수에 불과하고 한나라 세울 때 초나라 왕, 초패왕이라 그래. 초패왕, 항우가 그래. 항우가. 항우의 힘은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정도로 힘이 좋고 기계, 기운은 세상을 덮을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한고조에게 패하고 마라. 자기 힘만 믿고 그랬어. 그걸 자만이라 그러지. 자만해서 망한 거야. 그래서 겁을 내다가 보면은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돼요. 또 부유사해. 부유함은 유자는 있다 뜻도 있고 가지다는 뜻도 있어. 그래서 부유함으로는 사해를 가졌다. 이 네바다 하면 네바다, 네바다가 뭐고? 미국에 있는 주제 네바다 주가 있어, 그지? 네바다. 그래서 사해 하면은 내면의 바다, 내면의 바다. 미국에 있는 네바다가 아니고 내면의 바다인데 서해, 남해, 동해, 북해, 동서남북 바다를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온 세상이야. 가졌더라도 수지이겸 겸손함으로써 지킬지니라. 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약간 어리석은 척 하고, 또 공이 많은 사람은 공을 남에게 사양을 하고, 또 용맹과 힘이 세상에 떨칠 정도로 강한 사람은 겁냄으로써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아주 부유한 사람은 겸손해져라.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적이 안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라 사대. 자, 가라 사대. 총명하고 생각이 밝을지라도. 총명하고 생각이 밝을지라도. 어리석음으로서 지키고. 어리석음으로서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을지라도. 공이 천하를 덮을지라도. 사양함으로서 지키고. 사양함으로서 지키고. 용맹과 힘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용맹과 힘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겁냄으로써 지키고. 겁냄으로써 지키고. 부함이 사해를 가졌더라도. 부함이 사해를 가졌더라도. 겸손함으로써 지킬지니라. 겸손함으로써 지킬지니라. 자활 총멸양사해라도 수지 이우하고 공피 천하라도 수지 이양하고 용역 진세라도 수지 이급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 이겸이 용역 진세라도
오직